이번에는 선생님 매매에 대해서 많이 하셨잖아요. 매매 많이 하죠. 네, 많이 하셨고 요번에 뭐 영상 나가서 뭐 매매 문의가 많이 늘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집 중에 매매가 안 되게끔 자기네들이 뭔가 막 된다고 생각해서 막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. 근데 정작 무당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매매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. 보편적으로 가위 거는 방법 손님들이 많이 하시지. 일반인들이. 그게 네. 최고의 매모의 매매 비방으로 제일 흔한 거니까. 근데 그 매매 비방 하려고 가게 갖다 걸어놔, 가위 갖다 걸어놨더니 가위 거는 그날부터 장사가 안 돼. 개미 빗자루로 씨른 듯이 영업하는 집에. 그리고 가정집에 걸었는데 사고나 탈라. 가위 함부로 거는 거 아니지. 남의 물건 훔쳐다가 거는 거잖아. 비방은 돈 주고 사다가 내 돈 주고 사다 걸어야 비방이 되는 게 아니라 장사 잘 되는 집에 가서 가위 훔쳐다가 걸어야지 비방이거든. 남의 물건 훔쳐다 걸었으니까 이 비방이 제대로 먹히려면 먹히지만 거의 90%는 먹히지 않아. 오히려 탈이 나지. 아 그래요? 사람들이 근데 그걸 잘 몰라갖고 거의 우리나라 국민 중에 80%는 아마 그 방법을 다 알고들 계실 거야. 근데 그 방법 써서 탈난 집들도 많다라는 얘기야. 하지 말아야지. 또 다른 건요? 또 다른 거. 네. 뭐 또 다른 거 보면은 뭐 칼을 가위를 갖다가 바깥에다가 거꾸로 꽂아 놓는다든가. 우리 손 이거 영상 보고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매매하러 갔었는데 그 집에 가니까 그 전자에 보살님이 일러주기를 아 유튜브에서 보고 했대 참. 아. 유튜브에서 봤는데 가위를 들어가는 현관 앞에 땅을 파고 거기다 거꾸로 꽂아 놓으라랬대. 그러는 순간 가게 장사도 하나도 안 되고 보러 오던 사람도 발이 딱 끊기고 가위가 아니, 가위는 잘라내는 거 아닌가? 잘라내니까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하고 나하고의 인연을 잘라서 새로운 인연을 갖다 붙인다고 지금 그들은 가위들을 많이 쓰는데 나의 인연을 자르지 않고 오히려 내 영업과 재수를 막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야.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해석하면 해석하지 되는데 갖다 걸어놓고 나서 꽂아놓고 나서 보면 결과론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더 많다라는 얘기야 내 경험에서. 일단은 그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. 가보면 뭐 매매 비방 유튜브에서 무지 많이 나오잖아. 그런 거 막 열 몇 가지씩 해놓은 사람들 있어. 네. 근데 그런 거 다 먹히지 않아. 왜? 우리 제자들은 신령님의 힘으로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신령님의 힘으로 비방을 하면 먹히는 거지. 일반인들이 그런 거 막 주워다 비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. 근데 어떤 비방이 자기한테 맞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? 아, 찾아야 되는구나. 모르지.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도움을 받아야지.